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품어야 할 10가지 좋은 글 정말 꼭 가정이 있는 집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글인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팔꿈치기 한번 해보실까요? 온 가족이 품어야 할 10가지. 1. 이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 등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 대화. 가정에서 대화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터놓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가 가족 중에 있어야 합니다. 3. 용서. 가정에서는 어떠한 일이든 잘못은 꾸짖되 그 후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랑. 잘못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올바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5. 인정. 가정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6. 공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물론 아이에게도 혼자 휴식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7. 유머. 가족 간에도 서로를 위해 가벼운 유머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어른. 단순한 연장자로서의 의미가 아닌 언행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9. 휴식. 가정은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10. 희망. 앞으로 더욱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면 가정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야 합니다. 항상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일부러 웃어서 웃음꽃을 피워서 가정이 365일 웃음꽃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웃는 일이 있을 때만 웃지 마시고 웃음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웃음꽃을 피워보세요.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1분씩 가족이 함께 웃는 타임을 정해놓고 실천해보세요. 놀라운 가정의 웃음꽃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 되시고 그러면 가정의 웃음꽃이 활짝 피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김정옥 엘빈 건강 TV와 함께 웃는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펼쳐가요. 사랑합니다.